인천 수레포구에 어선들이 아직 입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때가 아직 마취를 하고 있고, 오후 2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게 얼마나 잡혀왔는가를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갈매기들이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쭉 젖어가지고 라이트에 한 마리씩 앉아 있습니다. 둘, 넷, 여섯 마리. 여기는 인천 수레포구 어시장. 사람이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넘어서부터 꽃게잡이 배가 입항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배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 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이 줄지어 드디어 배가 줄을 지어서 나란히 나란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다섯, 여섯, 일곱 척, 여덟 척. 이 배는 전부 꽃게 잡이 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새우잡이 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줄을 나란히 치워서 들어온 소래포구 어시장. 이야, 금어기가 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선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배가 작은 걸 보면은 새우잡이, 그 다음에 큰 배들은 바다에 떠 있고 작은 배들이 좀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배가 들어오는 장면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배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 저쪽으로 지금 줄 지어서 들어옵니다. 꽃게가 엄청 많이 잡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갑판에 가득하게, 다라이가 보이고 있어요. 저쪽에 줄 서서 순서대로 나란히 나란히 작은 배들이 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갈매기도 엄청 방구하고 있네요. 여기는 인천 수레포구 어선들이 입항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들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한 척, 한 척, 나란히, 나란히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들이 나가서 꽃게를 잡아가지고 갑판에서 지금 크기를 사이즈를 분류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천 수레포구 고 꽃게잡이 어선들의 작업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계속 낑겨들고 있습니다. 아, 배가 입항을 해서 갑판에서 전부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해서 여기서 인력으로 난전 판매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꽃게잡이 배들입니다. 전부. 아, 어제부터 금어기 해제됐습니다. 꽃게잡이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게가 나오는 시기. 분류해서 꽃게. 바로 인력으로 7월. 인천 소래포구 현장입니다. 엄청 많이 잡아놨고 한참 소리가 밥판 밑에 꽃게가 가득 찼습니다. 꽃게 첫 상당히 많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엄청나게 갑판 속에 꽃게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참 분류를 해서 판매장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장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해마다 제가 분주한 움직임입니다.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꽃게 처리이기 때문에 항상 풍부한 또 아주 싱싱하고 꽃게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지금 꽃게잡이 배가 둘레 여섯 여덟 열 세대 맞습니까? 네? 열 세대 열서 지역에 꽃게잡이가 배가 일제히 들어와서 지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 수레포 조목이가 풀려서 꽃게잡이가 한창 자. 아주 귀한 장면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꽃게 철입니다. 어제부터 금어기에 풀려서 한참 꽃게잡이가 자 첫 번째 인력고 출발합니다. 엉샤 엉샤 엄청 이야 자 그래서 이제 판매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이야 이 경사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우와. 밀으라고, 밀으라고. 아우. 밀어, 밀어, 밀어. 저기를 안 보고 밀어. 2km 얼마요? 아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아, 그러니까 나와서. 아, 모르겠어요. 어제? 경매 들어가 봐야 돼요. 밀어, 밀어. 곧게. 곧게 경매장입니다. 자, 맨 앞에는 여자분이 용감하게 앞에서 뱃머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